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조금 늦어졌죠. 사실은 일요일날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저도 좀 지치고 피곤해서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가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 Warzone featuring Fixed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발매한 원미래 정규앨범 페인킬러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죠. 이게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잘 찍었어요. 멋있고 또 이 곡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확실히 원미래 이제는 최고의 랩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가사에서도 이제는 원미래 어떤 여러가지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태국 힙합에서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원미래 어떤 탤런트를 볼 수 있는 가사들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1000 체이서 계정을 통해서 픽스드와 원미래 항상 콜라보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미래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면서 1000 체이서에 올라간 그냥 원미래와 픽스드의 듀엣곡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는 친숙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이제 긴 말 없이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urn me up a little bit, man. Okay. 아, 이 목소리는 뭐 원밀 아니면은 표현하기가 힘들지 이런 바이브는. 제가 이 트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미래 어떤 오토튠이 진하게 걸려있는 약간 올드 원미래 랩 스타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확실히 원미래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그 랩에서 동물적인 감각들이 잘 느껴지니까 뭐 패션도 지금 뭐 굉장히 뭐 드립이 화려하죠. 저 오프화이트 모자도 굉장히 이쁘다. 오프화이트 어떤 제품이지? 궁금하네. 와, 근데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초원 같은 배경 있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뮤비의 어떤 바이브랑. 여기. 그래, 바로 여기야. 되게 멋있지 않나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뭔가 표현한 것 같지. 하늘이 되게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하늘 같아. 아. 역시 확실히 이 트랙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단 말이야. 제가 좋아하는 원미래 앨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원미래 랩 스타일이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면,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가면 확실히 픽스드는 러하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어요. 1000 체이서를 통해서 둘이 호흡을 많이 맞춰보니까 되게 좋은 듀오 같아요. 그쵸? 되게 잘 어울려 이 두 명의 조합도. 저는 이 두 사람이 듀엣 앨범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원미래 팬킬러 앨범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저도 하루에 꽤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앨범이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고의 어떤 태국 힙합의 트랩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웜의 정규 앨범 Bangkok Legacy 앨범이 또 나오죠. 지금 태국 힙합씬에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굵직굵직한 중량감 있는 래퍼들의 앨범들이 발매를 했고 발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이 이런 원밀이나 영웅 같은 래퍼들이 또 유튜브 상에서 새로운 작업물을 올리고 활동을 해주니까 씬이 다시 좀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밀의 또 팬킬러 곡들 중에 또 좋아하는 트랙들이 몇 곡이 있는데 뮤직비디오가 있었으면은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개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도 뭔가 좀 담백한 느낌도 있고 뷰가 또 멋있는 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비디오라서 보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